잘나가는 방송, 재미있는 프로그램. TV로 보는 대한민국 취업 전문 명품 잡지 잡매거진 정호선입니다. 최균입니다. 네, 30대 직장인들이 네네. 목표로 하는 내 집 마련 시기 과연 언제일까요? 글쎄요.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건데.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는 얼마큼 걸릴지 감이 잘 안 오네요. 네, 그렇죠. 네. 실제로 취업포탈 잡코리아가 30대 남녀 직장인 5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취업 기준으로 내 집 마련 목표 시기를 20년이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요. 20년. 네, 그 다음에 10년, 12년, 15년이 그 뒤를 쭉 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0년은 이래야 내 집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인데 사실 요즘 집값이요.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특히나 전세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어찌됐든 10년 후라도 좋으니까 대한민국 직장인 모두가 즐겁게 일해서 번 돈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내 집을 꼭 마련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잡매거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려야겠죠. 먼저 인사PR연구소 윤호상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장님은 지금 살고 계신 소장님의 집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는 안 드죠. 조그만 집인데 그래도 제 집이기 때문에 조금은 낫습니다. 내 집 마련하셨나요? 저는 결혼할 때 바로 그냥 빚을 내서 그냥 마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갚으셨나요? 지방이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그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아직 한참 또 갚아 나가야 되고요. 아직 갚으셔야 돼요? 근데 겸손은 또 겸손대로 보이시네요. 어쨌든 내 집이 있다는 거 네, 예, 뿌듯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 분이죠. 주부라는 타이틀을 던지고 사업가로 변신한 나영주 정리 컨설턴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내 집 마련 하셨나요? 중에 있습니다. 네.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가 다 이상해요. 저희 다 힘든데요. 제가 그래서. 혼자서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쓰고 안 먹고 이런 걸 제하지 않고 포함하면 요 기간이 나오는데 쓰고 먹고 하다 보면 제가 볼 때 한 80년 정도 계산을 제가 혼자 해보니까 허리띠 확 졸라 맸을 때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또 매주 즐거운 얘기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매너를 많이 아는 여자 네. CS솔루션의 최정화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은 내 집 마련 얼마 만에 하셨는지 하실 건지. 저는 좀 빨리 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여기 나와 있는 10년 정도? 그렇게요? 네. 안 쓰고 안 먹고. 네, 허리띠 졸라 매시고 하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함께 하실 분들 다 같이 모여봤는데 주춤하지 말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잡매거진. 자, 그렇다면 빠르고 정확한 취업 뉴스부터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뉴스 김가영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10조 1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56만 2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정부 일자리 사업의 핵심은 취약계층 지원과 신성장 동력 분야 인재 양성에 집중됩니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6천억 원이 늘어 10조 1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측면, 신성장 동력 분야 인재 양성, 그리고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지원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편성되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 증가의 부정적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 증가세가 계속될 수 있게끔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두겠다. 먼저 재정지원 사업에 9조 5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 여성 인턴 사업 등에 총 2조 5천억 원을 편성해 56만 2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청년 분야와 여성 분야, 고령자 분야, 장애인 분야에도 올해보다 많은 사업 지원금을 책정했습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됩니다. 국가기관과 전략직종 훈련, 신성장 동력 부처 통합 사업 지원,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밖에 정부는 내년부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을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와우TV 뉴스 박영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